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LM, Large Language Model, SLM, Small Language Model.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파이3, 예, 파이3라는 그런 신상품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여러분들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상품이 아니고 인공 생성형 인공지능의 거대 모델이 아니고 굉장히 미니 모델을 출시한 겁니다. 파이3. 예, 그래서 이제 외신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파이3 미니 모델을 기존의 굉장히 거대 언어 모델보다 굉장히 축소한 그런 모델을 발표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서특필하는데 오늘 중앙일보가 굉장히 잘 정리했네요. 기사를 요즘에는 기사들 이렇게 재미있게 아주 간단하게 잘 소개했네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소형 언어 모델 스몰 랭귀지 모델인 파이3 미니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제 소형 모델은 이 대규모 언어 모델에 비해 가지고 입력되는 학습 데이터 양이 좀 작죠. 작고 용도도 특정 목적에 예를 들면 번역이라든지 이렇게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은 모델인 거죠. 투입 대비 산출이 높은 비용이 적게 드는 모델입니다. 그런 모델을 여러분 출시했는데 파이3 미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한 소형 언어 모델 가운데서 AI 모델입니다. 생성형 AI 모델. 가장 경량화된 작은 모델이다. 매개 변수는 38억 개고 앞으로 출시될 파이3 스몰과 파이3 미디엄의 매개 변수는 각각 70개, 140개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이런 상품을 출시할 때 라인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고가품부터 저가품을 다 시장에 출시하는데 꼭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MS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도 출시하지만 동시에 미니 모델, 스몰 모델, 미디엄 모델을 이런 동시에 이름들 일종의 생성형 AI의 라인업을 완성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 이런 탑재되는 그런 생성형 AI 모델은 그렇게 뭐 대규모 모델이 돼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대규모 모델이 되면은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 컴퓨팅 자원도 많이 요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야 될 칩도 여러분들 달라져야 되고 하니까 여기 잘 이야기했는데요. 자원이 제한적인 환경이나 빠른 응답이 중요한 상황 해야 될 작업이 간단한 경우라면은 파이3와 같은 SLM 소형 언어 모델이 적합하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 다른 모델과 비교하면 비용이 10분의 1 수준이다. 그러니까 파이3의 미니 모델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출시하는 그런 거대 언어 모델하고 이런 비용이 10분의 1 정도로 적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파이3가 지난해 12월에 출시된 파이2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고 10배 큰 모델 수준의 응답을 제공할 수 있고
코딩이나 추론에서도 더 능력이 있다. 예. 고효율 저비용 모델인 거죠. 이제 오픈 AI가 개발한 챗GPT가 한 5천 개 정도의 여러분들 변수를 파라메타라고 그렇게 합니까? 예. 학습 데이터를 입력했으면은 여기 이야기하는 SLM 소형 언어 모델은 굉장히 적은 거죠. 이게 몇 개입니까? 파이3 미니는 38억 개. 그리고 스몰은 70억 개. 파이3 미디엄은 140억 개.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간단한 모델인 거죠. 자,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나 가방에 넣고 다니는 노트북 등 네트워크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구동되는 온 디바이스 AI 활성화에는 초고성능을 뽐내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이 굳이 필요가 없고 소형 언어 모델이 더 큰 역할을 한다. 이 아주 좋은 사례가 여러분들 지난 1월 달에 출시돼가 이름 히트를 쳤던 삼성 갤럭시에 이름 출시됐던 자동 번역 통역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삼성이 갖고 있는 가우디라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을 소형화시켜가 여러분들 탑재를 시켰거든. 굉장히 좋은 사례죠. 갤럭시 S24 모델에다가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가우디 모델이란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 굉장히 좀 작은 스몰 버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탑재한 거죠. 그러니까 자체 AI 모델인 가우스 대형 언어 모델의 이 일부 기능을 개량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SLM을 탑재한 거죠. 그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예. 같은 내용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까지는 LLM 거대 언어 모델 예. 생성형 AI에서 거대 언어 모델이 굉장히 이제 치열한 각축이 있었는데 이제 기술적인 그런 한계를 넘어서서 올해부터는 상용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굳이 그렇게 큰 모델을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그렇게 필요가 없다. 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수행하지만 동시에 소형 언어 모델이 이제 히트를 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한 거. 아마 이분이 세바스티엔 부백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생성형 AI 연구 담당 부지장이네. 머리 좋게 생겼네. 예. 지난해 LLM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빅테크 간의 AI 기술 전쟁이 이제는 소형 언어 모델 SLM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최신 트렌드니까 그 이제 그게 인상적이었거든요. 1월 달에 아이폰에 비해 가지고 삼성의 갤럭시가 번역 기능하고 그다음에 통역 기능을 탑재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한두 번 정도 보도했는데 그때 이제 삼성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대형 언어 모델 LLM 모델이 가우스고 예. 그다음 또 LG가 갖고 있는 것이 뭐 엑스톤인가 그런 모델이었죠. 그걸 이제 축소화해 가지고 번역 기능만 특화해서 탑재해 가지고 돈을 버는 데 사용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움직임이 마이크로소프트사뿐만 아니고 구글도 예. 구글은 이제 대형 언어 모델이 제미나이 그리고 이제 그 소형 언어 모델이 젬마2B, 젬마2-7B 예. 각각 20억 개, 70억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 예.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보시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SLM과 LLM 한번 물어보니까 제미나이가 답을 잘하네요. 모두 방대한 양의 텍스트 및 코드 데이터 센터로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소형 언어 모델은 수십억 또는 수백억 개의 매개변수를 가지는 모델이고 LLM은 수천억 또는 수조 개의 매개변수를 가지는 모델입니다. SLM은 간단한 작업, LLM은 복잡한 작업을 주로 처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SLM은 주로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고 LLM은 클라우드 환경을 갖고 있는 컴퓨팅에서 사용하기가 적절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리고 이제 파이3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해야 되는 배경은 예. 파이3 미니를 통해서 생성형 AI 모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쭉
이렇게.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